안녕하세요. 케이사전 깜냥입니다. 하이퍼X 플라이트S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구부리기도 쉽고 형태도 잘 유지돼서 수월하게 입 앞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 하우징에 있는 버튼을 통해 손쉽게 음성어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죠. 게이밍 헤드셋은 보이스 채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분리해주는가에 따라 성능이 구분됩니다. 플라이트S는 목소리의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소리가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입니다. 또한 양방향성 잡음 제거 기능을 지원하는데요. 덕분에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쉽게 분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기계식 저소음 가축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처음에 들어가다가 중간에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소리를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을 바로 재생하긴 했습니다만 소리가 안 들렸죠? 이것은 입과 가까운 마이크에 목소리가 입력되지 않으면 주변 소리를 완전하게 차단해버리는 특성 때문입니다. 목소리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꽤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마이크의 지향각에서 벗어난 소리는 잘 차단하는 편입니다. 이 정도면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서는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.